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정치 개혁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당국은 구금, 연행 등으로 이를 탄압하고 있다고 중화권 언론이 전했습니다. 양회는 중국에서 3월에 연례 행사로 거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양회를 통해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로 주목을 받습니다. 올해 양회는 코로나19 여파로 2개월 반 늦춰진 5월 21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데요. 5월 21일 국정자문기구 성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이어 22일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각각 회의를 시작합니다. 5월 1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명보, 미국의 소리방송 등에 따르면 중국의 저명한 헌법학자인 장쇄중은 지난 9일 위챗에 중국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장쇄중은 중국의 정치체제는 매우 후진적이며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은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라며 우한 봉쇄령에 앞서 당국은 코로나19 발생을 알린 리원량 등을 탄압하기에 급급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리원량은 우한에서 새로운 감염병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렸다가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자로 몰려 경찰에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후 환자 치료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습니다. 장쇄중은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월 3일 이후 미국 정부에 코로나19 확산 과정을 알렸지만 정작 중국 인민은 이를 알수 없었다라며 중국 정부의 오랜 통제는 시민사회를 파괴하고 독립적인 언론 매체 등이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들에게 현대적인 정치 원칙에 부응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정당과 언론의 자유보장, 공산당의 특권 박탈, 정치범 석방 등을 적시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화동 정법대학 교수였던 장쇄중은 중국의 정치 개혁 등을 요구하다가 지난 2013년 해고됐으며 이후 인권운동가 등을 돕는 변호사로 활동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에는 변호사 자격마저 박탈당했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장쇄중이 글을 올린 다음날 경찰차 3대가 집으로 와서 글을 연행했으며 장쇄중은 위챗에 글을 올리기 전에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잉청시에서는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한 반체제 인사 두다오빈이 가태경금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후베이성 지방 공무원인 두다오빈은 지난 2000년부터 온라인 등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혔으며 2004년에는 국가전복 선동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당국의 투명성 부족과 비판 언론 차단 등을 비판하고 청와대 법학교수 쉬장룬이 정부를 비판한 것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쉬장룬은 최근 여러 해외 웹사이트에 게재된 분노하는 인민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통해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실패한 것은 중국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자유가 말살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다오비는 쉬장룬이야말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가에 나아갈 방향을 알린 진정한 남아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두다오비의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이러한 글들을 올린 후 지난달 말부터 가태경금을 당했으며 공안 요원들이 그의 아파트 베란다에 철조망까지 설치해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합니다. 공안 요원들은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두더오빈에게 매일 자아 비판을 강요했다고 지인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속에 양회를 강행하는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 때 언론 취재를 철저하게 통제하기로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내 현장 취재는 인민일보, 신화사, 중국중앙TV 등 세계 관영 매체에만 허용되며 다른 매체들은 프레스센터에서 화상을 통해 행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기사와 사진, 영상 등은 모두 이들 세계 관영 매체가 다른 매체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공산주의인 중국은 언론 조작이나 정치 탄압으로 꽤나 많은 중국인들이 저항했고 희생을 당했으며 지금도 통제를 당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사태 초반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로 세계인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지 못한 탓에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때문에 미국, 호주를 비롯한 서구권 국가들이 중국을 적대시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중국의 감염병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에 대해서도 통계 조작서를 내세우며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은 감염병 종식 분위기에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며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한국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국민들은 언론, 정치 탄압이 심한 중국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너무 남용하여 주변인 및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감염병과의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자신과 주변인을 잘 보호하고 정부의 지침에 잘 따라서 이 장기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